강희야, 안녕. 이 영상은 오롯이 너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고, 이걸 보고 추석 동안 이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우리가 만나서 시험 대비를 해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같이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꼭잘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번 듣고 그래도 모르는 거는 쌤한테 들고 오면 돼. 자, 같이 시작해보자. 자, 삼각비라고 적혀있는데, 이 삼각비라는 내용은 지금 여기서 잘 읽어보면 직각삼각형에서라고 적혀있지. 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를 하는 주제예요. 자, 이 삼각형에서 뭐라 했냐면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한대. 자, 오케이. 내가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했더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직각삼각형에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직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맞지? 자, 조금 더이 삼각형 구조를 잘 보면은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 할 건데 우리가 뭐각 C가 바라보는 변을 우리가 뭐 스몰 C라고 잘 두죠. 각 A가 바라보는 변을 스몰 A라 두고 각 B가 바라보는 변을 스몰 B라고 잘 둔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이면은 또 특이한 그 용어가 이 직각이 바라보는 변이 항상 비스듬하기 때문에 이걸 비변이라고 하죠. 피타고라스에서도 많이 다뤘던 비변.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직각이니까 내가 이둘 중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밑변 또는 높이라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기준각이래, 기준각. 나는 삼각비를 얘기할 때이 기준각이 항상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기준각이 중심이 되어서 밑변과 높이를 정해줄 거야. 이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이 항상 높이가 되는 건 거야. 방금 이해했나?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이 높이가 되는 건 거야. 이 기준각은 조금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얘가 밑변이 되는 건 거지. 자, 이 구조 잘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한다 했는데, 두 변에 대한 그한쌍한쌍한 쌍들이 총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뭐라 한 거냐면 방금 A랑 B에 대한 B도 필요할 거고, A랑 C에 대한 B도 필요할 거고, B랑 C에 대한 B 총세 가지가 다 얘기가 돼야 뭐두 변의 길이의 비를 얘기했다고 할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한 B, 이 아이에 대한 B, 이 아이에 대한 B의 이름이 다 달라. 자, 한번더 자세하게 볼게. 자, A라는 거는 지금은 뭐냐면 각 A가 기준각일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야. 자, 그럼 만약 각 A가 기준각이라고 쳤다. 그럼 A가 바라보는 이 아이가 높이라고 했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높이와 B라는 거는 밑변이라 했죠, 아까? 밑변에 대한 B인 거야. 자, 이거 우리는 이제부터 B니까 뭐 분수 또는 소수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부터 우린 약속할 거야. 이걸 전부 다 밑변분의 높이로 B를 세울 거예요. 이두 변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 아이는 이름이 뭐냐면, 자, A와 B에 대한 B라고 해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자, 잘 봐. 이 삼각형 보이니? 어머나. 미안해. 이 삼각형 보이지? 자, B분의 A인 거잖아, 이거. B분의 A인 거잖아.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니까. 자, 잘 봐. 봐라. B분의 A. 내가 방금 알파벳을 쓴거 보였어? B분의 A. 내가 방금 T 썼지, T. 자, 얘는 T로 시작하는 단어야. 뭐라고 할 거냐면, 탄젠트라고 읽어. 탄젠트, 방금 기준각이 A였죠? 탄젠트 A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플레임은 탄젠트인데, 여기서 우리는 세 글자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두 번째 또 보자. AC는 말이야, AC.
자, AC라는 거는 얘는 A는 앞에서 말했듯이 높이랑, 근데 이번엔 C는 새로 나왔다 맞죠? B변이네, B변. 자, 이두 가지의 비는 우리는 이제 B변분의 높이로 얘기를 할 거야. 이두 가지의 비에 대해서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또 저기 그림을 그려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 B변분의 높이잖아? B변분의 높이잖아? B변분의 높이잖아? 자, 강희야. S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써. 이렇게. 이렇게. 근데 B변분의 높이를 쓰니까 뭔가 S 같다 맞지? 얘는 S로 시작한 단어야. 자, 얘는 다시 얘기하면은 C분의 A인 건데 S로 시작한 단어 sin이라고 읽어. sin. 자, 플레임은 sin인데 마찬가지로 세 글자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BC에 대해서 보자. BC라는 거는 B는 밑변이죠. B는 밑변이고 C라는 거는 또 B변이란 말이야. 자, 이것도 우리는 뭐분의 뭐로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B변분의 밑변이라 쓰기로 약속을 했어. 자, 다시 여기서 보면은 B변분의 밑변이라는 거는 C분의 B네, C분의 B, C분의 B네. 자, 또 한번 저 그림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또 힌트가 얻어져. B변분의 밑변이다 맞지? B변분의 밑변, B변분의 밑변. 무슨 알파벳이 보이니? C가 보이지, C. 자, 얘는 C로 시작한 단어야. 코사인, 뭐네, 왜 따스노? 코사인 A라고 해, 코사인 A. 얘는 풀네임은 코사인이야, 코사인. 그래서 앞에 세 글자, 코스까지만 읽는 거야. 아, 코스까지만 쓰는 거야. 그럼 다시.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A야.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리면 돼. 어머나.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빗변분의 높이는 뭐냐면 사인에야, 사인에.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에야,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지금 쌤이 그림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봤을 때 왼쪽, 아, 오른쪽 끝에 직각이 있고 나의 기준각이 왼쪽 끝에 있을 때만 방금 써먹었던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말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거분의 이거란 거야.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 이거분의 이게 이 보이나? 사인.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인 건 거야. 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갔으면은 내가 직접 얘기해 줄게. 자, 일단 내려가 보자. 자, 1-1은 좀 볼게. 오른쪽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C의 삼각 B의 값을 각각 구해라. 삼각 B라는 거는 총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각을 첫 번째는 각 B로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기준각은 각 C로 해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내 답은 총 6개가 나와야 돼. 자, 첫 번째 사인 B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코사인 B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탄젠트 B 총세 가지가 각 B에 대한 삼각 B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인 C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코사인 C, 탄젠트 C 이렇게 세 가지가 더 나와야 되는 거지. 자, 해보자. 사인 B 구해볼까? 자, 사인 B는 아까 말했지만 자, 만약에 직각이 여기 있고 기준각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인은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거분의,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이해갔어? 그럼 뭐야? 얘는 빗변이잖아. 그다음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을 높이란 댔잖아. 다시 말하면 빗변분의 높이라는 거네. 자, 빗변분의 높이 한번 가보자. 어머머, 이게 6이고 이게 8인데 지금 이 빗변을 할 BC의 변이 안 구해져 있다 맞지? 근데 뭐 직각이고 피타고라스 수니까 뭐야 이거? 10이죠?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인데, 직각이 바라보는 변 방금 구했다고 10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높이지, 높이. 높이는 지금 기준각이 각 B잖아? 얘가 바라보는 변이 높인 거야. 그럼 10분의 8이네. 5분의 4 이렇게 돼.
코사인 해볼까?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잖아. 다시 말하면 빗변분의 밑변인 거야. 이 밑변이잖아, 이거죠. 빗변분의 밑변인 거야. 뭐야? 일단 10분에 깔아줘야 되죠? 빗변이니까. 그럼 이게 높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얘가 밑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10분의 6이네. 5분의 3 이렇게 쓰는 게 다야. 이게 삼각비야. 자, 탄젠트 비 보자. 탄젠트는 어떻게 일거라 했냐면 내가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인 거죠. 밑변 6이고 높이 8이네. 6분의 8.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지? 자,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볼게. C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면은 방금 얘기랑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잠깐만 지우고 가자. 자, 봐봐. 이번엔 기준각이 여기, 씨.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10인 거는 뭐 변함이 없고. 어쨌든 사인 C도 빗변분의 높이야. 그러니까 10분의. 그러니까 빗변은 안 변했다고. 근데 변한 게 뭐냐면 기준각 여기 있다는 거는 높이가 이제 이 6이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10분의 6을 쓰면 되겠죠? 그럼 뭐야,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코사인 C는 마찬가지 10분의죠? 이제 빗변분의 밑변이지. 이게 높이면은 이게 밑변이겠네? 1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5분의 4. 너무 쉽지? 탄젠트 C는 밑변분의 높이를 했으니까 8분의 6이고 그건 뭐야? 4분의 뭐 3 이렇게 되는 건 거지. 자, 이렇게 다 쓰면 답인 건 거야. 충분히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에서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넘어가자.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네. 자, 개념 2. 30도, 45도, 60도의 삼각비가.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각을 이제부터는 이름하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저 세 개 다 뭐라고 하냐, 특수각이라고 할 거예요. 자, 왜 특수각이라냐면 나는 이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외우고 있어야 해.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자, 할 수 있어. 자, 외워보자. 외우려면 일단은 그림을 그려봐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삼각비는 직각삼각 계산 얘기니까. 자, 근데 여기 뭐 나와있네. 정사각형인데 이게 한 변이 길이가 1이고 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끄은 거야. 대각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됐죠. 직각삼각형이 됐는데 피타고라스에서도 우리가 이런 직각이등변에 대해서 1대 1대 루트 2라는 비를 세워놨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1이고 1이고 루트 2라는 거는 뭐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죠. 2, 2, 2 루트 2고 3, 3, 3 루트 2고 맞지. 자, 비기 때문에 이게 1, 1 루트 2든 2, 2 뭐나 2, 2, 2 루트 2든 비를 세우면 다 약분되기 때문에 뭐 1로 풀든 2로 풀든 3으로 풀든 다 똑같아. 자, 제일 간단한 1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해보자. 사인 45도. 지금 기준각을 얘로 잡은 거야, 이게. 뭐 얘도 똑같겠지만 그냥 얘로 잡자. 자, 그 말은 이게 높이가 된다는 거지. 당연히 이게 빗변인 거고. 자, 사인 45는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네. 맞아?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겠네. 이제 이 값을 외워야 돼. 자, 두 번째. 코사인 45도 구해보자. 코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겠네. 그럼 뭐야, 또 루트 2분의 1이네. 그럼 뭐야, 유리하면 또 2분의 루트 2네. 맞아? 자, 마지막 탄젠트 45도 구해볼게. 탄젠트 45라는 거는 또 밑변분의 높이란 말이야. 이거분의 이거네. 1이네. 자, 외워야 돼.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가 지금 같죠? 자, 이거는 그냥 뭐 당장은 몰라도 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자, 사인이랑 코사인은 사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친해요, 얘네 둘이는. 자, 굉장히 연관이 깊은 관계인데 그 깊은 관계가 언제도 나타나냐면요,
사인 A랑 사인 B가 같아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A와 B의 값이 90이면은 저 두 삼각비의 값은 같아져. 다시 얘기하면은 이 45랑 45를 더하면 90도지. 그럼 사인 45랑 코사인 45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해볼까? 그러면 사인 그냥 연습하는 거야. 30도는 코사인 뭐랑 똑같겠어? 60도랑 똑같은 거야. 또 해볼까? 사인 60도는 뭐랑 똑같겠어? 코사인 30이랑 똑같은 거야. 사인 0도도 있거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90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더했을 때 90이 나오는 사인 코사인들은 서로 값이 같아져.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참고. 별이 아니라 참고야. 자, 일단 45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내가 뭐 연구를 한번 해봤어. 자, 두 번째 우리가 45는 해봤고 남은 게 30도랑 60도에 대한 얘기 남았지. 이 두 개는 언제 알 수 있는 거냐면 얘는 정사각형이었고 얘는 정삼각형만 그리면 알 수 있어. 자,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지금 한 변이 2라고 줬네. 자, 이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2인데 당연히 모든 예각이 60도겠죠. 근데 우리가 이등변의 성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이런 이등변, 정삼각형이든 이등변이든 이 뭐 꼭지각이라 할 수 있는 여기서 수선을 내려버리면 참 좋은 게 밑에도 반으로 잘리고 위에도 반으로 잘려버리죠. 자, 밑에도 반으로 잘렸다는 거는 이게 2였는데 반으로 잘려서 이게 1이 됐다는 거죠. 수선을 내렸다는 건 당연히 직각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60이었는데 반으로 잘렸으니까 당연히 30도겠다 맞죠. 어머, 그러면 90이랑 30, 60이면 1대 1의 루트 3이네? 그럼 이게 1이고 2이고 당연히 루트 3이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다 구해줘. 탄젠트, 코사인, 뭐 사인, 30, 60에 대해서 다 얘기가 돼. 자, 다 구해볼게. 사인, 뭐 지금 이쁘게 생긴 게 60도가 가장 이쁘게 위치해 있으니까 얘부터 구해보자. 지금 직각이 여기 있고 기준각이 여기 있으면은 근데 그 알파벳 읽듯이 읽으면 돼. 알파벳을 그리자. 사인 이렇게 그리랬지. 2분의 루트 3. 자, 이게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 바로바로 바락바락 다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자,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이거 분의 이거죠. 뭐 2분의 1이네. 자, 마지막 탄젠트 60. 탄젠트 10은 이거분의 이거죠. 뭐 루트 3이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30도도 구해보자. 사인 30도. 자, 좀 지울까? 사인 30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기준각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가 높이가 됐다는 얘기죠. 빗변 당연히 이걸 거고. 그럼 뭐야?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2분의 1인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30이라는 거는 자, 이게 당연히 밑변이겠죠. 저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얘가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근데 내가 방금 여기서 참고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쉬운 게 사인 30은 코사인 60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왜? 더하면 90이 나오거든. 이해가?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라 했는데 얘는 사인 60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확인하니까 똑같은 거 확인되죠. 자, 마지막 탄젠트 30은 얘는 막 더해서 90이 된다 해서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자, 얘는 뭐냐면 내가 밑변분의 높이를 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네. 자, 이건 진짜 몰라도 되긴 하는데 탄젠트는 만약에 이렇게 각을 두 개 더했는데 90이 나왔잖아. 곱하면 1이 돼. 얘네 두 개는 그냥 역수관계, 역수관계. 자, 이건 진짜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개. 이것만 외우면 돼. 자, 우리 한번 외워보자. 자, 다 지우고 외워볼게. 이거 확대하면 되겠네. 잘 봐. 오케이. 내가 방금 이 특수각에 대한 비를 일단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다 알게 되긴 했어. 근데 아직 외워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저기 적혀있죠. 반드시암기라고. 매우 모르면은 진짜 바보 되는 그런 내용이야. 이게 구구단가처럼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을 거야. 자, 일단 적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외워보자. 일단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는 건데 이 A가 31 대, 45일 대, 60일 때 값을 쓰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가릴 수 없나 이거? 자, 사인 30 보자. 사인 30. 사인 30은 2분의 1이야.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야.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야. 일단 2가 공통되네. 뭐 외우는 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인은 2가 공통된다 맞지? 30, 45, 62. 그 다음에 1, 루트 2, 루트 3 점점 커진다 맞지? 뭐 루트 1이라 생각해도 상관없어. 루트 1, 루트 2, 루트 3이라도 되고 뭐 1, 루트 2, 루트 3이라도 되고 어쨌든 사인은 30에서 60까지 갈때 점점 값이 증가하는구나를 알수 있겠다 맞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실 반대로 외우면 돼. 이게 특수각이 신기한 게 60, 30, 45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는 사인 60인데 이거는 코사인 30이잖아? 다음에는 90이죠. 그러면은 같을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럼 마찬가지 관계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은 각이 커질수록 오히려 값이 작아져. 뭐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네가 연구해가지고 그냥 딸딸딸 외워라. 자, 탄젠트 A는 얘네 두 개는 매우 깊은 관계야. 근데 탄젠트는 사실 조금 독립적이에요. 쟤네랑 조금 하여튼 좀 달라. 탄젠트는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막 따로 놀아 값도. 30도는 3분의 루트 3. 45도는 1, 60은 루트 3이야. 얘는 점점 좀 커진다 맞지? 맞아? 자, 근데 쌤이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유리화가 돼 있는데 유리화가 되기 전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얘 루트 2분의 1이지? 얘 루트 3분의 1이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별로 지장이 없는데 얘 루트 2분의 1이 계산이 더 편리할 때도 있어. 루트 2분의 1이 더 편리할 때도 있어. 얘는 루트 3분의 1이 더 편리할 때도 있으니까 둘다 그냥 외워놔. 알았지?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자, 이제부터 네가 이걸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쌤이 이단부터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이건 네가 외운 다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딱 끊고 외운 다음에 다시 들어, 알겠지? 자, 일단 문제 풀이 간다. 자, 2-1. 자, 네가 외우고 왔을 거라고 쌤이 믿고 얘는 지금 네가 60, 30, 45, 30, 60, 30, 30, 60 전부 다 특수각이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해값을 완전히 네가 학습이 돼 있다는 상태에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사인 60도 더하기 코사인 30을 네가 하세요. 근데 얘네 두개 같은 값이지 맞지? 자, 사인 60 외웠어?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30도 사실 똑같죠? 이거 하면 되네. 루트 3 이렇게 푸는 거야. 쉽죠? 사인 45, 코사인 45네? 이두개 똑같다 했지? 날려 그냥. 탄젠트 30이랬네? 자, 탄젠트는 저 위에 있는 애들이랑 조금 스토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는 막 3분의로 시작한단 말이야. 3분의 루트 3 맞지? 다죠? 자, 코사인 60이래. 코사인 60이라는 거는 뭐야? 2분의 1이지. 2분의 1이고 자 곱하기 탄젠트 30분의 1이라 할게. 얘 같은 경우는 네가 방금도 했지만 3분의 루트 3도 있고 내가 하나 더 외우라 했던 게 유리화되기 전이었죠. 얘는 지금 역수로 표현하면 루트 3분의 3으로 써야 돼. 앞에 있는 분수 같은 경우는. 근데 걔보다 사실 그냥 이걸로 생각하고 역수 취하면 그냥 루트 3이죠. 이렇게 계산이 편리할 때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답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네. 너무 쉬웠어. 자, 사인 30. 자, 사인 30 뭐냐면 2분의 1이죠. 자, 나누기 탄젠트 30인데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푸는 게더 나아. 그럼 루트 3이겠다,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 60은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럼 뭐야, 4분의 루트 3. 자, 다 외워져 있어야 이게 빨리빨리 잘 풀린다.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한번더 외우는 거야. 특수각은 너무 중요해. 내려가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을 그려. AC의 길이.
지금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야. 사실 삼각비 이용하지 않아도 이 피타고라스에서 몇대몇대 몇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AC를 그냥 봐도 보여요, 사실. 30이고 60이다, 맞지? 그럼 뭐야?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아니야? 하필 루트 3이 또 곱해져 있네. 그럼 6이고 이게 12라는 거다, 맞지? 근데 지금 원하는 건 이런 풀이가 아니라 30을 써달라는 거야. 자, 30을 기준각으로 만들면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는 높이다, 맞죠? 얘가 빗변이 될 거고, 얘 밑변이 되는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밑변에 대한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높이란 말이야. 그럼 밑변과 높이에 대한 삼각비는 탄젠트지. 그럼 탄젠트 써달라는 거야. 탄젠트 30도라는 거는 네가 방금 배웠겠지만, 뭐 3분의 루트 3도 되고, 뭐 루트 3분의 1도 된단 말이야. 이건 네가 편하기 좋은 걸로 풀면 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6루트 3분의 지금 내가 구하는 높이. 다시 얘기하면 AC. AC. 요거란 말이야. 맞아? 내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볼게, 한번. 그럼 뭐야?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푸는 게 편하죠? 곱하기 6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AC는 6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갔죠? 자, 물론 1대 루트 3대 1을 써도 돼. 근데 지금은 삼각비를 조금 적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수 있어야 나중에 활용해서도 조금 빨리빨리 풀수 있어. 자, PC 보자. 자, BC 같은 경우는 뭐 얘를 몰랐다 치고 밑변이랑 지금 얘는 빗변이죠. 빗변과 밑변에 대한 그 관계는 뭐야? 빗변과 밑변에 대한 거 코사인이지. 그럼 기준각을 30도로 잡은 거니까 코사인 30으로 내가 풀어보자는 거야.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다, 맞지? 이 2분의 루트 3이 뭐냐면 빗변분의 6루트 3이라고. 밑변 6루트 3이니까. 그럼 뭐야? 내가 여기다 6만 곱하면은 빗변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빗변 PC는 12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갔어? 자, 일단 넘어가 볼게. 자, 다시 해보자. 삼각비가, 예각의 삼각비의 값인데, 사실 이 삼각이라는 거는, 언니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되는 날이 올 건데, 얘는 원래는 원이랑 굉장히 친한 아이야, 원이랑.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분원이 나와있죠. 반지름이 길이는 4분원. 자, 한번 볼게. 조금 자세하게 보자. 이 그림을 잘 봐. 네가 이 그림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변들에서 내가 삼각비에 해당하는 변을 찾아내는 게 문제야. 자, 그럼 해볼게. 일단 이 그림 조금 얘를 보면은 반지름이 1이야. 1이래. 뭐 얘도 1이란 거고 얘도 1이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기준각이 지금 사인S를 구하는 중인데 기준각이 지금 X인 상황이에요. 이 X인 상황. 그럼 뭐야? 지금 엄청 이쁜 그림이지. 직각이 여기 있고 내 기준각이 왼쪽 끝에 있는 거니까. 그럼 봐봐. 내가 이 삼각형 AOB 삼각형에서 지금 사인을 읽어보면, 사인 X를 읽어보면, 빗변이 1이란 말이야. 1분의 이렇게 되지. 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AB네. 뭔 소리야? 이 AB 길이가 말하는 게 사인 X단 얘기인 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 A 점자표가 뭐, 2분의 뭐, 3, 뭐, 2분의 뭐랄까. 2분의 3이 말할 수가 없구나. 뭐 0.5, 뭐 0.7이었다 치자. 대충 말도 안 되지만. 뭐야? 이 0.7이 의미하는 게 사인에서 되는 얘기인 건 거야. 왜냐면 이 길이는 이 아이의 y좌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자, 좀 지울게. 그럼 뭐야? 사인에서 오케이 찾았어. 그다음 코사인 찾을 건데, 얘가 지금 B편이 1이란 말이야. 이게 1이라는 게 중요해. 얘가 1이기 때문에 지금 분모에 깔리는 게 없어져. 이거분에 이거 되는 거지. 빗변을 분모로 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들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 빗변들이 지금 1이 되면은 그냥 높이랑 밑변이 사인과 코사인을 의미해버리는 건 거야. 그럼 뭐야 이거 1분의 OB가 코사인이란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OB가 코사인 횟수가 된다는 얘긴 거지. 자, 근데 탄젠트 찾으려고 했어. 이 삼각형 안에서. 뭐야 근데 이거. OB분의 BAB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변이라고 하기 힘들잖아. 근데 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온 거긴 한데 지금 탄젠트 횟수를 읽어보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탄젠트는 원래 코분사예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야. 이것도 참고야. 그냥 몰라도 돼. 참고니까 그냥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럼 탄젠트는 지금 여러 가지 삼각형들의 변해 중에서 뭐냐? 탄젠트는 밑변분의 빗변이란 말이야. 아, 뭐 높이란 말이야. 그럼 밑변이 1이 되는 걸 내가 찾아줘야 바로 변이 뭐 탄젠트 x를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뭐야? 1이라는 거는 이거지, 이거. 기준각이 여기 있으니까 밑변 당연히 밑에 있어야 되는데 요게 1이니까 이 커다란 삼각형. 다시 말하면 OA의 연장선을 끊는 건 거야.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수선을 쭈르르르 올리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CD가 탄젠트 X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이거 그림 해석되겠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방금 그 그림에서 우린 뭘할수 있냐면, 자, 밑에는 보자. 지금 뭐라 했냐면, 우리는 특수각 30, 60, 45에 대한 그 삼각 비해각만 알고 있는데, 이 4분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0도 90도에 대한 삼각 비해각까지 다 알게 돼. 자, 그럼 표를 쌤이 만들어 볼게. 잘 봐. 방금까지 우린 뭘 했냐면, sin A, cos A, tangent A 이세 가지의 삼각 비가 있는데, 만약에 이 A가 0도일 때, 뭐 그림이 이상하네. 이게 A잖아? 이게 0도일 때, 그다음에 30도일 때, 45도일 때 점점 커져갈게. 그다음에 60도일 때, 그다음에 90도일 때 이렇게 표를 다 채워 넣을 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사인형도 어떻게 구하냐? 방금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사인형도라는 거는 이각 x가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이 x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게 지금 sin x를 의미하는 건데, 이러, 뭐야, 잘못했다. 자, x를 작게 만들게. 자, 한요 정도 됐다 치자, 각을. 그럼 내가 반지름까지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길이가 sin x일 거란 말이야. 방금 전보다 작아졌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sin x가 된다는 거고, 이 각이 작아지면은 이게 지금 점점 작아져. 그 말은 0도가 됐을 때는 점이 되겠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0이라는 거야. sin 0의 값은 0이에요. 자, sin 0은 0인 건 거야.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0도 구해볼게. 코사인 0이라는 거는 사인 90부터 구하자. 자, 사인 90부터 구해볼게. 왜냐면 얘는 다 알죠?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자,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지? 90은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방금 것보다 더 길어졌죠? 사인의 값이. 자, 요게 지금 계속 사인 x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90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네? 그럼 이 길이가 사인 x가 된다는 얘기죠? 몇인 거야? 1인 건 거야. 이해가? 자, 코사인 A는 사실 이 4분의 5 증명 안 해도 내가 지금 바로 알수 있는 이유가 90이랑, 그 다시 말하면 사인 90이랑 코사인 0은 같겠죠. 합하면 90이니까. 지금 1이야. 자, 확인해 볼게. 코사인 A 같은 경우는 이거랬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럼 내가 코사인은 점점 그 변이 이렇게 아니 각이 점점 이렇게 줄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코사인 x가 이 길이가 된 거고 조금 더 줄여보면은 이 길이가 되고 점점 커지죠. 보시면 그럼 뭐야, 0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1인 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뭐 거꾸로 읽는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사인을 그냥 거꾸로 읽으면 사실 끝나요. 자, 코사인 0, 90은 왜 0이냐, 뭐야, 왜 0이냐. 또 그림에서 보면 돼. 이렇게 점점 커지면 코사인도 작아진단 말이야, 이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작아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뭐야, 이렇게 올라갔으면 점이 돼버렸네. 뭐야, 0인 건 거야. 이해가지? 자, 탄젠트도 볼까. 자, 탄젠트도 보자. 탄젠트는 이거지, 이거.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줄여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가 될 거고, 또 줄여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뭐야, 점점 작아져가지고 0도가 됐을 때는 아예 이게 점이 돼버리네. 탄젠트 0도 0이야. 맞아. 자, 얘네 두 개는 깊은 관련이 있지만 사실 독립적인 얘기라 했어. 따로 외워야 돼 그냥. 자,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죠.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3이고. 자, 90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90은 이걸 내가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잖아, 점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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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이게 엄청 올라가야 되지. 그럼 뭔 소리야, 90이 됐을 땐 직각삼각형이 아예 그려지지를 않아.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이게 빗변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90도가 돼버리면은 그려지지가 않아.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값이 없어. 만들어지지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아까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90에서 코사인이 0이고 탄젠트 1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0분의 1이란 얘긴 거야. 탄젠트 90은 이런 값은 없죠. 값이 없어요. 그냥 90도 가까이 가면은 탄젠트는 그냥 미친 듯이 커지기만 해. 엄청 커져. 예를 들면은 탄젠트 뭐 예를 들어 뭐 89도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어마어마한 큰 수. 가늠도 못할 정도 엄청 큰 수. 그냥 그 정도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값은 없어. 90도에서 값은 결코 없어. 읽어보자. 사인 0은 0이고 사인 90은 1이야. 자, 강희야, 이거를 이 책에다가 필기해놔. 알겠지? 이 책에다가 필기해놓고 계속해서 외워야 해. 자, 일단 여기 내용만 볼게. 코사인 0은 1이에요. 코사인 90은 0이에요. 얘네 두 개는 같아야 돼요. 왜인지는 이 4번 원이 얘기를 해줬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0은 0이고 탄젠트 90은 정할 수 없는 게 없어, 없어. 값은 없다라고 하면 돼요. 없다. 이해가? 그냥 엄청 커져. 90에 가까이 갈수록 커지기만 하고 90도, 딱 90도가 됐을 때는 값이 없는 거야. 알았지? 자, 보자 또. 문제를 볼게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의 4분의 원에서 다음 삼각비 값을 나타내는 선분을 찾아라. 자, 이게 X죠? 이게 당연히 반지름이고 1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사인은 이걸 빗변으로 가지게 해서 구해주면 되지. 사인은 뭐야? 이거분의 이거잖아. 근데 1분의 AB니까 그냥 AB가 사인 X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1분의 이거잖아. 맞아? OB.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말해낼 수 없죠. 얘는 밑변을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OD를 밑변으로 가질 때를 해야 돼. 이게 1이니까. 그럼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잖아.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럼 뭐야? 변 CD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찾을 수 있겠죠? 자, 5-1 보자. 1 플러스 사인 90 곱하기 코사인 90 마이너스 사인이요. 사인 90 아까 뭐였게? 사인은 자, 0에서 뭐 30도, 45도, 60도 거쳐가지고 90도 갈 때 얘는 0이고 점점 커져가지고 1에서 끝나. 뭔 소리야? 1 더하기 1이란 거지. 코사인 90은 사인 0이랑 똑같죠. 0이겠죠? 뭐야? 없는 얘기네. 0이 곱해지니까. 사인 0을 하래. 0이죠. 0. 자, 탄젠트 0이래. 0이죠. 90이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값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90이래. 1이죠, 1. 1이고, 코사인 0은 사인 90이랑 똑같잖아. 이 두 개 똑같은 값이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가. 1이란 거네. 얘는 먼저 계산해야 되죠. 마 1을 했다는 거지. 너무 쉽다. 자, 마지막이야. 얘는 사실 내가 뭐 설명할 것도 없어. 표 어떻게 읽냐면 사인 62는 0.88이고 코사인 63은 0.4540이고 탄젠트 62는 1.8807이고 이렇게 읽으면 돼.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이거는 쌤이 설명할 이유가 1도 없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자, 잘 봐.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어. 뭔 얘기냐면 이게 x에다가 이 x는 지금 각을 의미하는 거야. 각 0을 넣어봤을 때 뭐 0보다 좀 큰 각 집어넣고 그 다음에 45도 집어넣고 90도 집어넣어봤을 때 사인을 값에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 다시 얘기하면은 0에서 점점 증가하죠. 증가. 맞아.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이랑 친한 게 보이죠? 1에서 출발해서 얘는 오히려 떨어져. 반대로. 그리고 0에서 끝나는 거야. 사인은 0에서 1까지 증가하고 코사인은 1에서 오히려 0으로 떨어지는 건 거야. 자, 탄젠트는 이걸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데 45도가 중요해. 45도를 기준으로 이 탄젠트 코사인 사인은 지금 그 뭐랄까 그 상황이 거의 역전이 돼버려요. 자, 45도라는 거는 첫 번째는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이고 이 45도 이전에는 뭐가 더 크냐면 사인이 더 커. 사인이 코사인보다는 더 컸어. 뭔 소리 하는 거죠, 답은? 코사인이 더 크죠? 코사인이 더 커. 왜냐면 1에서 출발했잖아? 코사인이 더 큰데 얘를 지나는 순간 상황이 역전돼. 사인은 점점 올라가고 코사인은 점점 내려가는데 여기서 만나서 엇갈리는 거야. 사인이 더 커지고 코사인이 작아지는 거야. 그다음 탄젠트는 45가 되면 1이잖아? 그때부터는 코사인과 사인은 따라올 수 없을, 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커져.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져. 계속. 무슨 얘기냐면 45도를 벗어난 각도에서는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얘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탄젠트 뭐 60 이런 얘기가 나왔다. 내고 그래가지고 막 사인 뭐 80이랑 뭐 코사인 뭐 뭐랄까 뭐 50이랑 비교를 해래. 그럼 이게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이 얘가 지금 45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사인 80이 더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탄젠트가 45도를 벗어나면은 이 두 개는 잽도 안 된다. 뭐 그런 거 많으시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자. 뭐 이건 내가 뭐 풀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사인 40, 사인 40 이걸 쓰라는 거고 코사인 39, 코사인 39 이거 쓰라는 거고 탄젠트 42 이거 써라는 거죠. 내가 풀이 안 할 거야 이거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강의는 어디까지 푸냐면 쌤이 체크를 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풀어봐봐. 알았지? 자, 화이팅!